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네. 이번 영화제에서 연기 대상을 수상하시고 거기다 이번에 할리우드 영화에도 출연하시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멋진 배우로 소개되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이, 너무 영광스럽고 좋습니다. 더욱더 빛이 나는 연기자가 되겠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저도 인터뷰 좀요. 연기 대상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혹시 저 기억 안 나십니까? 아, 나야 나. 같은 인여 여자 중학교 나갔으니야. 인터뷰 좀 해줘. 나갔음. 그 이름을 어떻게 잊겠어. 정말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가 이렇게 성공하다니. 아이, 너무너무 기쁜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너가 날 많이 때리고 고아라고 놀리고 그랬었잖아?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끼리 그냥 장난으로 툭툭 치고 그런 거죠. 그죠? 아니? 그걸 뭐라 그러더라? 아! 학교폭력! 학폭을 했었지? 아주 또렷이 기억해. 시청자 여러분,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해. 너무 아파.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왜 장난감이 말을 하지? 이상하네. 제발. 아, 진짜 안 되겠다. 몇 대만 더 맞죠? 가수나. 아, 넌 연예인한다는 게 뭘 직접적으로 주먹을 휘둘러. 아, 그냥 연예인이 아니라 배우가 될 거라니까. 내 얼굴을 봐. 약간 배우상이지 않아? 어? 나중에 성공하면 나 잊지 말기다. 아유, 뭐 당연하지. 야, 고마니 말 말똥말똥 박아 있어. 맞다, 너 학교에서 연극반이지? 아, 뭐 그 나무 역할 했다고 했나? 아니, 그냥 들어갈 활동부가 없어서. 아우, 진짜 나 짜증났나. 너 같은 게 나랑 똑같은 연기 활동을 한다고? 아, 얘들아. 어차피 넌 품어도 없고 고아에다가 네 편이 하나도 없는 불쌍한 그런 불개미 같은 거잖아. 뭐 어때? 알바노? 응? 저 자퇴하겠습니다. 응. 그래라. 이 세상에 내가 있을 곳은 없어. 나도 저 영화 속 주인공처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는데. 누구든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어? 어? 영화배우 단미호님? 이거 알아봐주다니 기쁜걸? 방금 전 TV에도 나왔는걸요. 그리고 전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이미 망했어요, 제 인생은. 그럼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네? 네? 망했다며 인생. 그럼 이제 성공할 일만 남았다고. 그치만. 괜찮아. 넘어지면 일어서는 법을 배우면 되는 법이야. 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고 싶다고 생각했었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괜히 배우겠어?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어. 근데 지금 보니까 너 사실은 살고 싶잖아. 그치? 자, 여기 내 명함.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왜 저런 꼬맹이한테 관심을 두십니까? 위험합니다. 파파라치라도 뛰쳐나온다면. 아, 글쎄? 홀린 듯이 말 걸어버렸네. 시선을 압도하는 힘. 그 힘이 저 아이한테 있는 거 아닐까? 어쨌든 김기사 출발해. 이러다 늦겠어. 넵. 그래,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돼. 뭐야?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네. 저 배우 해보고 싶어요. 그럴 것 같았어. 네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거든. 근데 너의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 텐데 각오는 되어 있어? 네. 인생을 연기해볼래요. 인생을 연기한다라. 재밌네. 좋아, 내가 직접 연기 지도를 해주지. 돼콩깍지는 깡콩깍지인가 안깡콩깍지인가? 깡콩깍지면 어떻고 안깡콩깍지면 어떠냐? 깡콩깍... 정확도도 떨어지고 느려. 다시! 감정을 추스리고 감정감정감정감정감정감정이고 짱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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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그 다음엔 으잉 슬픈 표정. 제발 제발 죽지 마세요 엄마. 캣! 아주 좋았어. 감사합니다. 대체 어? 어디서 저런 인재를 데려온 거야? 아, 길거리에서요. 아니, 무슨 길고양이야? 아니 근데 너무 연기가 매서운데 무슨 이유라도 있나? 성공해서 복수하고 싶다나 봐요. 복수? 파워도 남겠는걸. 그 말이 저 배우는 스크린을 집중시키는 매력이 있어. 스타성이 엄청나. 최근 영화 500리터의 콧물이 천만 관객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주연은 고마리 씨로 이번 영화가 인생 첫 영화 데뷔작이라고 하는데요. 데뷔부터가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과연 대상을 수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24 연기대상 수상자 발표 하겠습니다. 연기대상 고마리! 드디어 꿈을 이뤘어. 제겐 오랜 꿈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꿈. 저에게 정말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인생에서 넘어져도 다시 힘내어 일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저에게 크나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영화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교를 나온 친구가 이렇게 성공하다니 아이 너무너무 기쁘대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너가 날 많이 때리고 구하라고 놀리고 그랬었잖아? 아이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끼리 그냥 장난으로 툭툭 치고 그런 거죠. 그죠? 아니 학폭을 했었지? 시청자 여러분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온 인터넷과 TV에 쫙 퍼졌어. 슈퍼스타 여배우 고마리 과거 학폭했던 기자에게 사이다를 먹이다 이런 제목으로 신문 1면에 대문짝하게 나고 우리 회사 게시판도 아주 날리고 유튜브도 인터뷰 영상이 천만 뷰가 넘었어. 이거 어쩔 거야? 어? 이거 어쩔 거냐고? 당장 사표사! 안 돼요! 진짜! 아, 어릴 때 한 거잖아! 한 번만 파줬죠! 왜 진짜 인생 돌아가서 나를... 너는... 고마리? 너 때문에 내 꼬라지 좀 봐! 내 인생 망한 걸 좀 보라고! 너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서는 법 같은 거 모르지? 그게 무슨 개소리야! 그럴 것 같았어. 넌 항상 남들을 넘어뜨리는 짓만 했으니까. 그냥 내가 사과할 테니까 없었던 일로 하면 안 될까? 내가 좀 배비하네. 내가 잘못했어. 아빠만 봐줘. 사과는 받을게. 알겠어. 근데 과순아. 어? 정말? 정말? 나 그럼 인터뷰에서 모두 장난이었다고 말해줘. 왜 나도 복직하고 싶단 말이야. 제발 제발 말이야. 내가 네 인생을 어떻게 할 순 없지 않아?
내 인생 정의해줘! 사부로 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우세미신님, 동희님, 일진치팬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별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마르지오님, 흥건님, 정국여행자님, 강아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오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연님, 리핑님, 선희님, 시유님, 장태팬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이범님, 퍼파님, 우엉님, 조고님.